야, 여기 장난 아닙니다. 옆에 어우, 겁납니다. 겁나.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 연화도입니다, 연화도. 자, 저희를 싣고 갈 배가 여기 전방에 있습니다. 자, 표를 검사를 합니다. 표하고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자, 출발. 출발합니다. 자, 연화도 보이시죠? 이 배가 연화도 욕지도까지 가네요. 연화도 들렸다가 욕지. 맛있어요? 네. 통영항에서 지금 연화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객실안에서는 술이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섬이 우도입니다. 우도, 좌측은 연화도. 오늘 저희가 갈 곳 연화도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화도에 입항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고도교는 연화도와 우도를 연결시켜주는 우리나라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 중 309m로 가장 긴 다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를 산입니다. 한 시간 만에 연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 많죠? 자, 차례를 갑니다. 좌측에 연화도 환상의 섬 비석이 있네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가는 길에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A코스 등산로 우측이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은 B코스 연화사 출렁다리 방향. 이렇게 저희는 등산로 A코스로 갑니다. A코스 여기가 결머리입니다. 출발지점. 저 앞에 정자 보이시죠? 정자 옆에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출발 지점이 어디죠? 예, A 코스 한번 쭉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예, 연화봉. 예, 연화봉. 연화봉에 한 30분 걸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보더감만 가보세요. 보더감.
보더간 보고 다시 나와서 우측으로 갑니다. 5층 서탑 쪽으로. 그리고 용머리 해안으로 쭉 가보세요. 출렁다리를 지나서 용머리 해안까지 구경을 하고 버스를 타고 여기 다시 연항 선착장으로 올 겁니다. 자, 연화봉으로 출발. 이렇게 경사도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서 한 2, 30분만 올라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연화봉이 나옵니다. 들거리에서 한 20분 정도 걸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정자 보이시죠? 정자가 보이고 위로는 정상이 보입니다. 정자에서 조금 쉬었다 갈게요. 정자 쉬는 곳도 앞에 전망터입니다. 전부 다 전망터입니다. 섬 자체가. 자, 여기 정자 앞에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연화봉 400m 다 왔네요. 5층 석탑은 800m 남았습니다. 드디어 연화봉 정상에 있는 아미타 대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한 올라오는데 한 몇 분 걸렸죠? 밑에서 40분. 한 40분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천천히 올라오면 40분이면 올라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아미타 대불. 네, 옆에는 팔각정까지 있네요. 팔각정. 연화봉에 다 왔습니다. 연화봉 몇 미터인가요? 212.2m입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저게 바로 용머리. 하나, 둘, 셋. 우측에 정말 멋있죠? 한번 보세요. 우측에 한번 보세요. 아, 끝내줍니다. 여기 데크길을 바로 내려오셔서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연화도인 토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연화도인 토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해놨네요. 자, 연화도인 토굴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임도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밑에 보더감이 있거든요. 거길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보도감은 저 밑에 삼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보도감 여기서 200m만 내려가면 됩니다. 200만 가면 되는데. 200m. 자, 여기가 보도감입니다. 저희가 보도감을 구경을 하고 이제 출렁다리 곧장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석가열의 진신사리탑이 있네요. 여기도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20m네요. 갑시다. 숲을 또 따십니다. 이제 5층 석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종교 성지인 사리탑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저희가 5층 석탑에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내려오니까 이렇게 또 인도길을 만납니다. 출렁다리를 구경하시려면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있네요. 출렁다리 1km 남았네요. 자, 저희는 대바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바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뭐가 보입니까? 네,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자, 시험시험 가세요. 시험시험. 자, 소리 질러. 전망대 가는 길 300m 남았네요. 자, 여기가 용머리 해안의 끝 전망대죠. 여기만 보고 저희는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용머리
해안의 끝인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끝 용골인데 여기 중간이네. 저 갈 수 있나? 못 가지 저기는. 못 가지 저기는. 네,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길도 없는데. 연화도 오늘 연화도 초입부터 여기 용머리 해안까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여기 동두마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여섯 명 탈 거거든요. 동두마을. 자 저희는 여기서 연화 마을 버스를 불렀습니다. 전화해서 한 10분 있으면 도착을 합니다. 저희는 연화항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연화항까지 몇 분 걸리죠? 저기 버스 타고? 예. 10분, 걸어서 1시간. 연화항까지 10분이면 도착을 하십니다. 연화항에 나왔습니다. 연화도 구경 정말 잘하고 갑니다. 날씨도 아주 쾌청했고 기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오늘 거리는 한 6에서 7km 정도 되는 거라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